제발 사지어 두이 치악의 악식자는 미족 여의 아니람. 순자왈 사유투즉 헌교 불친하고 훈유투신즉 선인 불진이라. 천불생 무록진하고 지불장 무명지촌이라. 대부는 유천하고 소부는 유근이니라. 성가지 않은 석군 여금하고 폐가지 않은 용금 여분이니라. 제왈 사치여 도이 치악의 악식자는 미족여의 아니라. 선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비란 무엇이냐? 오늘날에 그냥 옛날에 선비라고 했지만 요즘 말은 그냥 신사숙녀 이렇게 되겠지요. 선비라고 하면서 선비가 도의 뜻을 주면서 나는 세상에 도를 배워가며 살아갈 거야. 도의 뜻을 주면서 악의 좋지 못한 옷 입는 것, 악식, 좋지 못한 음식 먹는 것을 치하면, 그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미족여의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게 선비도에 대해서 아니면 도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선비 축에 들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왜 논어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자로가 그렇겠죠? 누더기 옷을 입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옆에 아주 그냥 근사한 사람들 아주 고관대접들과 딱 앉아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끄러움 하나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자로다. 이렇게 칭찬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맞부딪혀서 보면 잘 매치가 될 걸로 봐요. 순자와 이 순자가 한 말도 좋아요. 이 순자는 우리가 흔히 성악설, 즉 성품이 악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우리나라 유학에서는 좀 타부시하고 좀 싫어했어요. 그렇지만은 순자도 사실은 공자님의 학설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인데 다만 교육적인 측면, 가르쳐야 된다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못하면 다제 입으로 자기 옷으로 자기 걸로만 챙기려고 한다.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은 가르쳐서 남도 그게 있다, 남도 먹고 싶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된다. 거기서 한 말로 사람의 성품은 악한 것이니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는 데서 성악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순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교육적인 측면과 또 전쟁을 반대하는 부전 그런 사상들이 강합니다. 내용도 좀 좋은 말도 많고요. 선비가 질투투자지요. 질투하는 벗을 두게 되면 현교 불친. 현명한 사람들과의 사귐이 친해지지 못하고. 친구지 간에 투기심이 발동이 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자취를 할 때, 둘이는 자취해도 셋이는 자취 못한다는 말 있지요. 그게 바로 이런 자리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사실 하여튼 그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군유 투신즉 현인 불진이라. 군주가 질투하는 선비를 두게 되면 현명한 사람은 그 조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분위기지요. 이게 분명히 뭐 하나 하면은 꼭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달려들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숨는 거예요. 이 말은 좀잘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은 많이 볼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찾아봐야 돼요. 천불생 무록지인이라고 하늘은 생자는 생산하다,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은
녹, 녹은 저 먹고 살 겁니다. 녹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이게 옛날에 바다 익선 자식 정책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우리 집이 지금 가난해도 다 저먹을 거 지가 타고난데.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과연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꼭 생각해 봐야 되지. 녹만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은 그 사람한테 맡길 임무가 없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지불장 문명지촌이라. 땅은 하늘은 했으니까 대거로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더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길거리에 걸리는 풀들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풀들마다 다 약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효를 먹어보고 쓰러지고 했던 것이 커진 동의부감이었지 않습니까? 잔금이도 나오고. 대부는 유천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대부는 유천하고, 큰 부자는 하늘로부터 말미암고. 말이 그렇지. 지금 현대나 뭐 그런 큰 기업체는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알게 모르게 하늘의 힘이 좀 돌아갔을 것 같아. 그죠? 그런가 하면, 소부는 지금 우리나라 소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부자, 난 저 정도는 갖고 싶다는 게 10억이라고 하대요. 그 정도가 아마 소부쯤 될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정도는 유근이라. 부지런한 데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가지하는 석분여금하고 패가지하는 용금여분이라. 성자는 이게 이룰 성자인데,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아이는 석분 여금. 이 분은 이제, 변이죠? 거기 풀이대로 하면 똥을 아끼기 이렇게 해놨는데, 석자는 아낄 석자니까, 예, 사람이 보는 대소변. 그런 것들도 아끼기를 여금.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이렇게 보시면 오줌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네 가다 어디 가다 와도 소변 보려면 얼른 집에 가서 보셨어요. 근데 그 오줌을 이게 모아가지고 남세밭에 뿌리고 그랬어요. 절대로 허튼데다가 흘리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살으셨어요. 패가지 않은 집안을 망치려는 아이는 용금 여분입니다. 금덩어리, 귀중한 거 쓰기를 마치 똥 버리듯이 쓴다. 이건 좀 그렇지만 물처럼 쓴다. 왜 그러잖아요? 물같이 쓴다. 그러면.